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까요? 네. 저기 이제 오늘 강의를 김재훈 선생이 이제 첫 시간에도 한 20분 내지 30분 강의하고, 그러고 제가 이제 보충 설명하고 할 거고, 둘째 시간에도 역시 김재훈 선생이 20분 내지 30분 강의하고, 제가 보충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이제 이 영상을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유튜브로 제 교육을 쭉 따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올해 9월부터 이제 시작해서 춤 수업 2기, 제가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줌 수업을 쭉 1년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1기라고 명칭을 붙였고, 지금 올해 9월부터 이제 시작해서 내년 8월까지 1년간 강의를 해갈 텐데, 요걸 제가 2기라고 이제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줌 수업 2기에 1강을 했고, 지난번에 1강 때에는 조현병의 증상과 진단 기준, 그러니까 조현병의 활성기 증상, 에 대해서 1강 때 강의를 드렸었고, 2강 때 애가 조울증,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의 증상과 진단 기준에 대해서 김재은 선생이 강의하고 제가 보충 설명하고 했었는데요. 그 2강 때에 강의한 내용을 제가 깜빡하고 이 녹화를 누르지 않아가지고 2강이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둘이서라도 따로 찍어서 올릴까 하다가 또 여러 가지로 바쁘고 하다 보니까 못 올렸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제 지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굳이 그걸 강의를 안 하더라도 1기 때에 그 조울증 증상과 진단 기준 강의했던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작년 9월에 올려놔놓은 줌 수업 1기, 거기에 2강이든 3강이든 그때쯤 보면은 조울증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찾아보십사 말씀드리고 이제 그냥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로 건너뛰어서 오늘 이제 3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제 줌 수업 쭉 따라 들으시는 분들은 뭐 2강은 빠지고 유튜브 올라온 게 없는데 갑자기 3강이다 이러면 좀 어리둥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앞부분에서 이렇게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김재은 선생님 이제 강의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그각 진단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 부분은 이제 조현정동장애라고 하는 이제 진단명이 있는데, 영어로 하면 스키조 어펙티브 디스오더, 조현병에다가 이제 조울증하고 겹쳐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그림에서처럼 먼저 이제 조현병과 조현정동장애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고, 조울증과 조현정동장애의 또 감별 진단을 하는 방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병이라고 하면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요 다섯 가지 이제 주요 증상을 보이는데, 요 다섯 가지, 증상이 있는 시기도 있고, 증상이 가라앉는 시기가 있지만, 요 증상을 보이면서 한 번씩 에너지가 뜨고, 또뭐 기분이 또 업되고, 또 에너지가 올라가는 시기, 그리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시기, 조증사파와 우울사파가 이제 겹쳐 있는 것을 이제 조현정동장애라고 해요. 이렇게 설명하면 헷갈리실지도 모르는데, 조현병은 깔끔하게 조현병 주요 증상만을 보이고 있고, 주요 조현병에다가 그런 에너지의 기복이라든가 또 기분의 기복을 같이 보인다면은 조현정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조울은 이제 바이폴라라고 해가지고 양극단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양극에서 기분이 좀 업되고 또 에너지가 증폭이 되는 그런 조증 시기가 있고 또그 시기를 이제 조증사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사파 기간이 있는데 조증 시기, 양극성장애 1형 같은 경우에는 조증 시기에 망상 환청이 같이 동반되는 이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증 시기가 싹 가라앉고 나면은, 이런 증상이 말끔하게 없어져야 되는데, 조증 시기가 가라앉고 나서도 망상이나 환청이 계속 동반이 되고 있다면은, 조울증에다가 이제 조현 증상을 깔고 가기 때문에 조현 정동 장애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증 시기뿐만이 아니라 멀쩡한 에너지 상태에서도 이런 망상 환청이 동반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조현병, 조울증, 조현정동장애, 우울증, 요렇게 두고 봤을 때, 어떤 병이 가장 힘들까? 우리 가족들은, 우울증은 가장 좀 약한 병.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 우울증이라는 말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또, 특히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진단명을 사람들이 쉽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 심각한 병이라는 그런 인식이 가족들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조현병하고, 조현병도 심각한데, 이 조울증하고 같이 겹쳐 있는 이 조현정동장애는 이제 더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병이라는 거는, 어떤 병이 더 가볍고 쉽게 다룰 수 있고 또 어떤 병이 좀 무겁고 더 심각한 병이다라고 는 쉽게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마다 이 병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도 있고 또 그런 좀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병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울증보다 조현병이 더 심하다 우리가 이제 더 다루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심각한 우울 상태에서는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몇년 동안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자기 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이제 병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병 관리가 잘안 되고 그러시다가 나중에 이제 이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혹은 약을 안 먹었더니 또 재발을 해가지고 병원에 몇번 이렇게 입퇴원을 반복하고 그러다가 이제 병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아 이거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제 자기 이제 관점이 생겼을 때, 그때는 오히려 병에 임하는 자세, 그 약물 순응도가 더 높을 수가 있어요. 병 관리가 더잘 되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조울증, 양극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조증 시기, 조증이 떴을 때는 정신없이 보내다가 또 우울 시기에는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쭉 뻗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보내다가 이 조증 시기, 우울증 시기가 아닌, 굉장히 잘 지내는 시기에는, 내가 한 번씩 뜰 때도 있고, 가라앉을 때도 있지만,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서, 자기 병을 가볍게 생각하고 병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상담에 오시는 분들도 조현병이신 분들은 좀 상담을 꾸준하게, 길게 지속적으로 받으시는 경향이 있는데, 조울증 가지신 분들은 좀 힘든 시기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이어나가다가 이제 겨우 조금 살만해져가지고 이제 정말 과거에 그런 이제 힘들었던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조현병을 지니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 조울증 있으신 분들은 정말 힘든 시기에 오셔가지고 죽고 싶다, 앞날이 보이지가 않는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시다가 조금 살만해지시면은 이제 본인 컨디션이 좀 괜찮으면은 아 문제 없다 해가지고 상담을 끊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 컨디션이 괜찮아졌다고 하는 고 시기부터가 이제 그 치료의 출발선상에 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힘들 때는 힘든 문제만 이야기를 하는데, 드디어 이제 본인의 이제 전반적인 삶이라던가, 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힘든 시기에 그 증상 가지고 막 힘든 거 그거 이야기하고 하소연하고 하는 그거는 우리도 상담하는 입장에서 본인이 막 힘들다니까 그거를 들어주고 등등 가라앉혀주고 하는 거지만 사실 그거 가라앉았다고 그게 치료가 된 것도 아니고 상담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이제 가라앉고 나면 사실은 멀쩡하게 잘 지내는 그 시기가 진짜로 이제 상담받아야 될 시기죠. 그래서 그 시기에 진짜로 상담받아서 자신의 인생에서 뭐가 불만족스러운지, 어떻게 해야 좀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을 것인지 해서 이제 그때 점검하고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좋은 생활 습관 갖춰가고 목표도 새롭게 설정하고 사실은 멀쩡하게 잘 지내는 시기에 상담을 받으러 계속 와야 되는데 우리 조울증이 있어서 조증 시기든 우울증 시기든 막 난리가 났을 때는 상담받으러 오다가 그다음 잘 지내게 멀쩡하게 잘 지내게 되면 막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해서 상담받으러 안 오고 부모들도 멀쩡하게 잘 지내는 시기를 낳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건데 한여름에 한겨울에 막 그때는 난리가 났다 하고 이제 쫓아오다가 반드시 양극성 장애는 조울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봄의 시기도 있고 가을의 시기도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 놔놔도 낳아서 낳은 게 아니고 가만히 내버려 놔놔도 저절로 멀쩡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낳았다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거 낳은 거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이제 잘 지내는 시기로 들어왔을 뿐이고 그러니까 태풍이 몰아치다가 이제 잠시 바다가 고요하고 잠잠해졌을 뿐인데 그때가 기회거든요. 그때에 상담받고, 그때 뭔가를 준비하고 해서, 다음에 또 태풍이 몰아치는 시기를 준비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다음에 한여름, 한겨울이 오는 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시기는 막, 이제 병다 나았다고, 나 아무 문제 없다고, 손 놓고 놀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성 장애가 우리가 흔히 보면은, 뭐 조현병은 아주 심한 병이고, 조울증이다. 아이고, 조현병 아닌 게 다행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게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울증이 오히려 훨씬 골치 아플 수 있다. 이거 자기 문제를 죽는 날까지도 자기 문제 인정 안 하고, 계속 조증 올라오면 조증 올라오는 대로 사고 치고, 별의별 돈 사고, 뭐 무슨 사고, 무슨 사고, 별의별 사고를 다 치고, 그 다음에 우울증 들어가면 나 죽겠다라고 맨쭉 늘어져가지고 맨날 죽겠다는 타령만 하고 지내고, 이게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이 자기 병을 인정 안 하고 관리를 안 하고 하게 되면은 조울증이 조현병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가 더 심하고 뭐가 안 심하고 그렇게 말 못한다. 또 조현정동장에도 흔히들 보면 뭐 조현병 하나만 가지고도 골치 아픈데 조울증 하나만 가지고도 골치 아픈데 이두 개가 겹쳐 있다니 조현도 있고 조울도 있고 같이 겹쳐 있다니 이거 훨씬 더 골치 아픈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개가 겹쳐 있어서 두 개의 단점이 다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 개가 겹쳐 있어서 두 개의 장점이 다 있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다시 일어서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조현정동장애가 어떠면 또 갖는 큰 강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동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에너지가 올라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이용해서 뭔가 다시 일어서는 작업을 할수 있고 또 조현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양극성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을 줄 아는 그런 것도 좀 공부만 하고 하면 빨리 터득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안전의 욕구가 강하고 하기 때문에, 뭐라 그러나, 그렇게까지, 자기 인생에 크게 손해가 날 만한 일을 벌리는 게 조울증하고 비교하면 좀덜할 수도 있고, 아무튼 조현정동장애가 갖는 그 나름의 강점이 있다. 그래서 이 각각은 내가 볼때 이거 딱 전부 다 우리 과일의 맛이 각각 다 다르듯이, 이건 다 서로 다른 맛이에요. 서로 다른 맛이고. 뭐가 뭐보다 더 심하다 없어요. 우리가 우울증이 제일 가볍다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만만하게 볼 일도 아니에요. 우울증하고 조현병하고 비교했을 때 진짜로 우울증 때문에 인생을 제대로 못 살고 완전히 뭐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조현병이어서 심한 문제가 생겨서 뭐 한번 병원에 입원하던 해서 자기 문제를 딱 인정하고, 아, 약 먹어야 되겠다, 상담받아야 되겠다 해서 본격적으로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네. 여기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글좀 네.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님께서 글을 올리셨네. 김재은 쌤 말씀에 동감합니다. 힘든 시기는 당연한 거고, 정상일 때 상담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정말 맞습니다. 이야기. 그 다음 또 다른 분이, 개인적인 견해인데, 조현병 환자가 더 치료, 그리고 상담에 열심인 이유 중에 하나가, 조현병 환자가 양극성 장애 환자보다 불안도가 높아서 그런 듯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불안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경우 지금은 꽤나 상황에 저희 경우 지금은 꽤나 상황이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약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불안도가 확 올라와서 약을 하루라도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예, 맞는 이야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양극성 장애하고 조현병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양극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만만한 경향이 있어요. 엄청난 사고를 쳐대고 하면서도, 나는 내 인생은 내가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다.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다. 약 같은 거 필요 없다. 내 의지로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워낙 만만해서. 그래서, 약도 안 먹으려 하고 상담도 안 받으려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이제 조현병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안도가 높거든요. 자기 건강에 대한 불안도 높고 등등하기 때문에, 약 먹으라면 이게 내가, 아, 이게 병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당사자 본인이 약을 얼마나 열심히 꼬박꼬박 챙겨 먹고 몸에 해롭다는 건 절대 안 하고 몸에 좋다는 건 하려고 애쓰고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병만 잘 받아들이면 조현병인 친구들이 병 관리를 훨씬 잘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이제 질문 올리신 건 조현정동장애는 조증과 우울증 양극을 갔다 하는 거로 이해를 하였는데요. 아니,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조현정동장애가 조증과 우울증 양극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조증과 우울증 양극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체가 조울증이에요. 그게 양극성 장애. 그게 양극성 장애고요. 조현정동장애는 이 양극성 장애와 조현병이 겹쳐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조현병이 있으면서도 조현병의 활성기 시기, 조현병의 활성기 시기에 조현병 증상만 보이는 게 아니라 조증 증상도 함께 보인다. 우울증 증상도 함께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현정동장애는 하여튼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가 겹쳐져 있는, 함께 보이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울 1형과 2형에 대하여서는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2강에서 강의했던 건데, 요거 김재훈 선생이 잠깐만 다시 설명을 해줄래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조증사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1형 같은 경우에는 조증 기간에 이제 조증사파까지 올라가고, 조증사파는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의 업되는 거죠.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 기간에는 우울사파까지 떨어지고,
2형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더라도 조증 기간에 경조증 상태까지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 경조증 상태를 생산적으로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요 시기를 잘 보낼 수 있고 또잘못 보내게 되면 이제 사고 치는 기간으로 보낼 수가 있고 그래서 조증 기간에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요 차이가 양극성장애 1형과 2형을 예 이제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울 기간은 우울 사파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공통점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순환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더라도 경미하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 사람 기분이 좀 많이 떠 있네. 이게 일상생활에 치명적으로 어떤 손상을 가하진 않지만 떠 있네. 저 사람 왜 이렇게 우울하지? 하는 정도의 우울사파까지 떨어지지 않고 누구나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우울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우울 상태를 보이는 것이 이제 순환성 장애입니다. 설명이 되었나요? 설명은 되었는데, 네. 내가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점은 뭐냐 하면, 이게 1형과 2형의 차이는 뭐냐? 우울할 때는 이거 차이 없어요. 우울할 때는 일상생활이 무너진다는 소리예요. 여기 선이 한 요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조증 올라갈 때 선이 요쯤에 있어서 이선 넘어가면 일상생활이 무너진다. 직장 생활을 못한다. 학교 생활 못한다. 가정주부가 가정생활 못한다예요. 그런데, 요 선을 넘지 않을 정도로 넘을락 말락하는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요게 올라갈 때 경조증이에요. 가볍게 조증이 떴다 하는 거예요. 가볍게 조증이 뜨면 직장에 출근해서 자기 할 일을 해요. 펑크 안 내고 자기 할 일을 하긴 하는데 보통 때 하고 일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실수를 많이 한다거나 또는 뭐 고집불위를 아닌 일을 가지고 막 고집을 부린다거나 등등등등. 그러니까 직장 사람들이 다좀 눈치를 챌 정도로, 저 사람 평소하고 좀 다르다. 왜 저렇게 성격이 급해졌지? 왜 저렇게 고집을 많이 부리지? 왜 저렇게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짜증을 내고 화를 내지? 왜 저렇게 서두르지? 왜 저렇게 뭐, 어떻게 하지? 아무튼, 그 다음에 또 좋게 볼 때는, 오우, 대단히 능력이 창의적이다. 대단히 뭐하다 해서 좋은 쪽으로 발휘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가 하여튼, 여기에 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선을 넘을락 말락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잘릴 정도도 아니고 학교도 잘릴 정도가 아니고 가정에서도 주부가 밥도 하고 애들 다 돌보고 하긴 하는데 평상시하고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유쾌해져서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기도 하고 이벤트를 많이 벌여서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하고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얼굴에 빛이 번쩍번쩍 나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요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선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일을 못 해낸다는 게 직장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못 해내고 일을 이런 거뭐 깡그리다 아무 일도 안 한다든지 아무 그 다음에 중요한 어떤 회의를 참석해야 하는데 회의 펑크 내버린다든지 중요한 뭐 계약 체결해야 하는데 계약 체결을 안 해버린다든지 트집 잡고 안 해버린다든지 뭐 등등 아니면 이게 계약 안 해야 될 부동산을 갑자기 덜컥 가서 그냥 따져보지도 않고 부동산 계약을 해버린다든지. 뭐 아무튼 일상생활이 무너진다. 일이 엉망진창이 된다. 대인관계가 엉망진창이 된다. 가정생활이 엉망진창이 된다. 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건 보통 주변 사람들이 회사 가면 회사의 동료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고 사고를 쳐대가지고 집에 있으면 집에 식구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고 등등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감당을 할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게 되는 경우가 많고, 요런 게 이제 조증 상태예요. 요게, 그니까 이 정도까지 이게 조증이 올라가면, 에너지가 올라가든 기분이 업되든 간에 이 정도까지 일상생활이 막 엉망진창이 될 정도로 올라가면 그걸 우리가 일형이라 한다. 그런데 조증이 뜨더라도 가볍게 떠서 일상생활은 유지가 되는, 사람이 평소하고 좀 다르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인식을 할수 있지만,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가 아니다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경조증이라 한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올라가는 거, 요거는 똑같다. 그런 차이가 있다. 조증 올라갈 때는. 근데 우울 내려갈 때는 1형이든 2형이든 우울은 심각하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의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게 있다고 보면 돼요. 우울증, 심한 우울증 들어가면 일상생활 못 해요. 이거는
저도 그런 이야기예요. 저도 하루 20시간씩 한 20일 잡았다라고 했는데, 20시간씩 20일 잡으면 회사 생활 당연히 안 되죠. 뭐, 그 다음에 가정생활 뭐 당연히 안 되고, 친구 관계 당연히 안 되죠. 막 아무리 중요한 약속, 집안에 뭐 무슨 할아버지 뭐 장례식이 있다. 장례식도 못 가요. 이거는 뭐, 아무것도 못 해요. 이거는. 아무리 중요한 집안 일이 있어도 못 가고, 아무리 중요한 회사 일이 있어도 못 가요. 이거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래서 이거는 이 선까지 내려간다 하는 거예요. 1형이든 2형이든 간에 심한 우울 들어가면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요. 직장 생활 못하고, 가정 생활 못하고, 대인관계 못하고, 엉망진창이 돼요. 이렇게 무너지고. 근데 이제 아까 김재원성이 잠깐 순환성 장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형과 2형만 우리가 양극성 장애 이야기할 때, 저도 강의할 때 계속 1형, 2형만 이야기하지, 순환성 장애 이야기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순환성 장애라고 하는 것도 있기는 있다. 순환성 장애 있는 사람은 병원 자체에 안 나타나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활 꾸역꾸역 살아가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병원에 안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우울 무너질 때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까지 무너지진 않는다. 그냥 무슨 말이냐.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정도의 가벼운 우울감. 아, 그냥 회사는 꾸역꾸역 다니는데, 진짜 회사 다니기 싫다 하면서 꾸역꾸역 다니는 정도. 뭐 또, 가정생활에서도 그냥 불평불만을 하면서도 자기 맡은 책임, 집안 정리 정돈 해야 된다, 청소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다 꾸역꾸역 하는 정도. 그래서 일상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정도로 우울이 내려가고, 올라갈 때에도 정족증 수준까지만 올라간다. 일상생활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오르내리는 폭이 큰데, 보통 사람들도 오르내리는데, 보통 사람들은 요만큼, 정조증의 절반 수준 정도도 안 되게 오른다고 보면 돼요. 올랐다가, 보통 사람들도 내렸다가 하는데,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더큰 폭으로 오르내리지만, 일상생활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까지 올라가고, 일상생활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까지 내려가고, 이렇게. 그, 딴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기분에 좀 시기에 따라서 기분의 변화가 좀 많은 것 같다. 스스로도 시기에 따라 자기는 뭐, 기분의 변화든 에너지의 변화가 많은 것 같아. 어떤 시기에는 의욕적으로 일하다가, 어떤 시기에는 좀 모든 게 심드렁하다가,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순환성 장애라고 이제 붙여뒀는데, 이 순환성 장애의 경우에는 우리가 약은 필수적이지 않아요. 때로는 필요하면 뭐 약도 도움은 되지만, 약을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심리 상담 받아라. 이게 그런, 그래서 이 올라가는 시기, 내려가는 시기를 어떻게 잘 지낼 건지, 심리 상담 받아라라는 정도로 이제 우리가 권하고 있죠. 이 순환성 장애는 약 먹는 비율은 한10% 미만이에요. 그래서 약 없이도 잘 넘길 수 있는 게 순환성 장애고, 자기만 잘 대처 방법만 잘 익히면 넘길 수 있는 게 순환성 장애고, 이제 1형하고 2형의 경우에는 반드시 약을 먹어라. 내지는 1형은 이거 반드시 약 먹어야 된다. 약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약안 먹으면 이거 다 넘어가 버린다. 계속 무너진다. 2형은 자기 관리법을 잘 알면은 약을 안 먹고 잘 지낼 수 있는 시기도 있고, 또 그러다가도 한 번씩 필요하면 또약 먹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 관리하기에 달렸어요. 2형도 이게 아슬아슬하게 올라가고, 아슬아슬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올라가면 다 무너져요. 그 다음 내려갈 때 심하게 우울할 때, 이때 인생 또 친구들도 다 떨어먹기도 하고, 뭐 아무튼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그렇고 이 여파가 커요. 일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올라갈 때에도 계속해서 잘못 처신 처세에서 친구들 다 떨어먹기도 하고,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기도 하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형하고 2형의 경우에는 가급적 약 먹고 플러스 심리 상담도 받고 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기 인생 목표를 진짜 잘 잡아야 되고, 엉터리 인생 목표 잡고 그거 달성하겠다고 계속 난리쳐가지고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자꾸 만들거든요. 목표를 잘못 잡으면 인생이 아주 그냥 험난해지는 거예요. 목표를 제대로 잘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 양극성 장애는 제가 볼때 병에 대한 뭐 무슨 상담보다 훨씬 중요한 게 진로 상담이에요. 지금 진로 목표 제대로 잡혀서 제대로 자기한테 맞는 일 하고 있나, 안 맞는 일 하고 있나, 이거 알아보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진로 상담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을 선순환적 생활 습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브레이크 잡고, 이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자기가 자기를 또 흥분 상태라든지 뭐가 갑자기 충동이 올라올 때
자기가 자기를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 쉽게 그런데 끄달리지 않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생활 습관을 평상시에 지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야기. 1형과 2형의 차이가 뭐냐 물으셨는데 너무 장황하게 설명한 것 같으네요. 네, 이해가 잘 되셨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질문도 잠깐만 다룰게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 1형은 망상 환청이 포함된다고 하셔서 그 부분이 제일 뚜렷한지 알았는데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진단 기준에는 1형에 망상 환청이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진단 기준에 보시면 1형은 그냥 이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 아홉 가지 증상을 조증 증상 아홉 가지를 이야기하고 우울도 마찬가지로 우울 증상 아홉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아홉 가지 증상 중에서 두 가지가 제일 핵심 증상이다 하는 게 하나가 기분이 붕 뜬다. 기분이 붕 뜬다. 아니면 기분이 매우 변덕스러워진다. 요거 이게 기분을 이야기하고 근데 대다수 학자들은 기분을 1순위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기분은 2순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1순위는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다수 학자들은 책에는 기분이 붕 뜬다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욕이 올라간다, 에너지가 올라간다, 두 번째. 저는 이 보통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가 오히려 훨씬 중요합니다. 조울증의 핵심은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에너지 변화입니다. 조증식에는 에너지가 확 동원이 되고, 그러니까 의욕이 확 올라가고, 요게 조증입니다.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같이 따라서 붕 뜨는 또는 변덕스러워지는, 이거는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에 기분이 동반돼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기분이 1차적인 게 아닙니다. 에너지가 확 동원된다는 게 1차적입니다. 에너지의 변화라고 이해하셔야 이걸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분의 변화라고 이해하고 접근하면 관리 못 합니다. 이야기에 에너지 변화라고 이해해야 다른 건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확 끌어올려지는 게, 끌어올라가는 게, 에너지가 확 동원되는, 이게 조증입니다. 이야기고. 그런데 책에는 이 에너지가 확 올라가거나 기분이 확 올라가는 이 에너지 동원이 되는 이 조증사파의 아홉 가지 기준을 책에 이야기할 때 여기에 적이 없어요. 망상 환청이 없어요. 여기 보면 제가 진단 기준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자, 보면 아홉 가지가 이렇잖아요. 자.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하거나 과민한 기분 또는 목표지향적 활동과 에너지의 증가. 이게 방금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일곱 가지가 자존감의 증가 또는 과대감,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끊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말을 함. 그 다음에 사고의 비약 또는 사고가 질주하듯 빠른 속도로 꼬리를 무는 듯한 주관적인 경험. 그 다음 다섯 번째,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주의 산만. 여섯 번째, 목표지향적 활동의 증가 또는 정신운동 초조.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의 지나친 몰두라고 해서 예로서 과도한 쇼핑 등 과소비, 무분별한 성행위, 어리석은 사업 투자 등 해서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일곱 가지, 처음에 핵심 증상이라고 한두 가지,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하거나 과민한 기분.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목표지향적 활동과 에너지의 증가. 여기에도 지금 망상 환청 이야기는 없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일곱 가지 증상이라고는 여기에도 방금 읽었던 그 망상 환청 없잖아요. 지금 네. 망상 환청이 1형 양극성 장애는 1형에는 망상 환청이 흔히 나타납니다 하는 거는 제가 강의할 때제 경험으로 볼때 그렇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저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 가서도 이야기 물어보면 다들 그 이야기할 거예요. 1형은 흔히 망상 환청 동반됩니다. 근데 책에는 이게 전혀 진단 기준으로는 전혀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 환청이 동반되면 1형이다, 아니면 2형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진단 기준 자체에 의하면 그 정도 에너지가 동원이 되는 정도 또 기분이 업되는 정도 그 정도가 일상생활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정도, 일상생활이 무너질 정도, 일상생활이 제대로 안 돼서 파탄이 날 정도가 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일형이라고 일상생활은 유지하는 선에서 난리를 쳐대면 그걸 우리는 이형이라 한다. 그거에 일상생활이 유지되느냐 무너지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사실은 진단 기준에서는 일형이다, 이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이 질문 올려주셨는데, 일형은 단약 시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죠. 제볼땐안 돼요. 단약하면은 뭐 어차피 약을 먹어도 양극성 장애는 계속 반복적으로 와요. 이거는 약 먹는다고 안 오는 건 아닌데, 이런 거죠. 이제 일형인 사람이 약을 먹으면 다음에 이 조증이 올 때는 일형만큼, 이전만큼 심하게 오지 않고 한 이형만큼 약한 정도로 온다.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조증이 다시 오고 우울증도 다시 오는데 기간이 좀 드문드문 조금 더 천천히 오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약을 먹으면 기간이 조증과 우울증이 오긴 오는데 좀더 드문드문 온다는 거예요. 좀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왔던 것 같으면 2년에 한번 온다. 3년에 한번 온다. 이렇게 드문드문 온다. 그 다음에 또 조증이 오거나 우울증이 올때 정도가 이전보다는 덜 심하게 온다. 요런 거죠. 요렇게 돼서 이게 감당하기 좀 수월한 수준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는다고 조증, 우울증이 전혀 안 오는 건 아니다. 근데 약을 먹어도 오긴 오는데 그래도 강도라든지 빈도나 강도가 좀 줄어들어서 오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다는 거고요. 일형은 단약 시도하면 안 되는 건가? 제볼 때는 안 돼요. 일형 단약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심한 조증이나 심한 우울증이 자꾸 반복적으로 오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거의 개인이 이거 감당해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올라온 글이 우울도 심하면 망상환청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우울도 심한 우울에서는 망상 있고 환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조현병 아니라도 심한 주요 우울장애에서도 심한 우울 시기에는 망상도 있고 환청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에너지 변화 등 너무 잘 이해되었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셨고, 또 다른 분은 조현병과 일형 양극성 장애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를 음성 증상으로 봐도 될 듯합니다. 음성 증상은 조현병 유일한, 어이고, 이 말씀도 맞는 말씀이네요. 맞아요. 양극성 장애는 음성 증상이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음성 증상 보였다, 그 사람은 양극성 장애 아니에요. 조현병이에요. 내지는 이게, 만약에 양극성 장애가 조증이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시기에 따라서 음성 증상도 보이더라,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때 조현 정동 장애로 봐야 되죠. 단순한, 순수한 양극성 장애에서는 음성 증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 말씀도 맞아요. 조현병과 일형 양극성 장애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를 음성 증상으로도 봐도 될 듯합니다. 음성 증상은 조현병 증상이 유일하니. 또그 다음에 다른 분은 8년 정도를 순환성 장애 지니면서도 상담, 약안 먹고 일상생활 했는데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면서 조울증 일형 증상을 지니고 살다가 약 상담 없이 지내니 조현정동 장애 증상을 보입니다. 치료를 안 하면 증상이 바뀌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조현정동장애였는데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지 않아서 순환성 장애 정도에서 관리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걸 뭐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당사자들의 증상이나 이게 시기에 따라서 바뀌고 변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문제만 보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훨씬 심각하게 보이기도 하고, 5년, 10년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늘 하는 이야기지만 처음에는 조현병만 보였는데 세월이 한 5년 또는 한 10년쯤 지나서 계속 치료도 꾸준히 잘 받고 있는데 약도 잘 먹고 있는데 10년 세월이 지나서 전에 없던 조증이 막 나와서 조현병으로 진단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조현정동장애로 진단명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는 조현병 증상은 문제가 덜 되는데 이제 조증이 자꾸 떠서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역으로 처음에는 조증 막 보이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돼서 조현 증상이 자꾸 심하게 나타나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또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순환성 장애 정도의 수준에서, 그래
기분의 기복이 좀 순환성 장애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상담도 안 먹고 약도 안 먹고 그냥 자기 생활을 어느 정도 꾸역꾸역 해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생활에서 또 이게 오히려 또 강점으로 작용해서 사업 같은 거할때 돈도 잘 벌기도 하고 등등한데,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 푼다고 뭐 술집에 다니면 술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걸 풀면서 살고 해서 어느 정도는 또잠안 오고 하면 뭐술 마시고 자고 해서 그냥 꾸역꾸역 그냥 자기를 감당하기도 해요. 그냥 이렇게 감당하기도 했는데 스트레스 확 받으면 이게 들고 터지는 거죠. 순환성 장애 수준에서 가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더 이상 이게 아니라 딴 양상이, 전에 없던 양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양극성 장애 일형으로 확 들고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없던 조현병 증상이 터질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뭔가 들고 더 터지는 거죠. 이 수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병이 우리가 몸의 병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몸의 병도 우리가 몸에 병이 있는데 꾸역꾸역 그냥 감당을 하면 살았는데,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 스트레스 왕창 받았다, 뭔가 안 좋은 환경에 뭐 제대로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영양 공급이 안 됐다라든지 등등하게 되면 온몸에 뭐가 잠복해 있던 게 들고 터질 거잖아요. 들고 터지면 전에 없던 여러 병들이 나올 거라고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형 조울 양극성 장애가 터지더라. 당연히 터지죠.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받으면 조현병 증상 당연히 들고 터지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던 게뭐 생긴다라기보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잠복해 있다 표현했지만 다 전부 다 잠복해 있었을 수도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그 가능성을, 그걸 우리가 취약성이라 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조현병, 조울증,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스트레스,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거든. 취약성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자, 스트레스 받으면 암으로 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장병으로 터지는 사람이 있고, 뇌졸중 와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뭐 어디가 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몸에, 신체 기관에 큰 이상이 오는 쪽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병이 터지는 사람들이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몸은 멀쩡한데, 몸은 괜찮은데, 정신적으로 이 뇌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배 쪽으로 이게 둘 터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간으로 터지든 심장으로 터지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뇌 쪽에 탈이 나는, 뇌 쪽에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취약성, 그러니까 간이나 심장의 취약성이 아니고 간이나 심장의 취약성을 지닌 사람은 어떤 간에 문제가 생기고 심장병이 생기고 하는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인데,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없으면 병은 안 생기는 거예요. 만병의 근원은 무조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 약한 부위로 터진다. 이 약한 부위는 어떻게 하느냐? 알수 없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데, 어디가 약한지는 스트레스 받아봐야 아는 거지, 안 받아보고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이게 뇌 쪽으로 약한 사람은 뇌 쪽으로 터진단 말이에요. 뇌 쪽으로 터지는데 스트레스 조금 받았을 때에는 터지는 게요 문제가 터지더니 스트레스 더 심하게 받으니까 그 다음에 딴 문제도 또 들고 터지더라. 요런 거예요. 몸에도 스트레스 작게 받으니까 처음에는 위장장애 정도로 속 쓰리고 소화 안 되고 뭐 위궤양 같은 거 오고 스트레스 작게 받으니까 그 정도 오더니 스트레스 더 많이 받으니까 나중에 다른 어떤 딴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런 조현이나 조울 쪽으로 충분히 발병할 수 있는 취약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게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죠. 깔려 있었는데 스트레스 작게 받으니까 이게 작은 정도에서 발현이 되었다가 스트레스를 더 받으니까 본격적으로 들고 터지는, 그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읽어보자면, 8년 정도를 순환성 장애 지니면서도 상담, 약안 먹고 일상생활 했는데,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되면서 조울증, 일형 증상을 지니고 살다가, 약과 상담 없이 지내니 조현 정동장애 증상으로 보입니다. 치료를 안 하면 증상이 바뀌나요? 치료를 안 해서 증상이 바뀐다? 뭐, 이 말도 일리가 있지만, 아무튼 문제가 치료를 안 하고 있으면서 스트레스는 계속되고 하면서 전에 안 보이던 문제들이 계속 들고 터지는 거겠죠. 아니면 처음부터 조현 정동장애였는데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지 않아서
순환성 장애 정도에서 관리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조현정동장애 양상을 보인다면 이 사람은 조현정동장애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취약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작게 받으니까 그게 순환성 장애 정도에서 문제가 생기고 더 이상 큰 문제까지 안 생겼는데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원래 지니고 있던 조현정동장애가 다 들고 터진 거죠. 근데 여기에서 스트레스 더 받는다. 계속 더 받으면 이제 몸 건강하던 사람이 이제 몸에 병까지도 오는 수가 있죠. 흔히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우리가 의외로 정신장애 쪽으로 지닌 사람들이 몸이 강해요. 그래서 정신장애 지닌 사람 쪽이 이게 정신병 증상, 조울증 증상이 터져서 막 하지만 의외로 몸이 같이 아파서 뭐 몸이 아프다라고 할때 우리가 통증 정도 통증이 동반돼서 막 여기저기 그 다음에 뭐 소화불량 정도 그래서 위가 쓰리다 뭐 소화가 안 된다 이래서 병원에 다니고 또는 뭐 치통 또는 흉통 어디에 막 통증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다 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하는 그런 정도는 많은데 의외로 이게 뭐 암이 생긴다 라든지 심각한 신체 질환이 생기는 거는 일반 인구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도 뭐 조현병 조울증인데 암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암이 거의 안 걸려요. 이건 그냥, 이거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의 경험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신체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장수를 하느냐? 그거는 또 조금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장수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치료를 안 하면 증상이 바뀌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조현정동장애였는데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지 않아서 순환성 장애 정도에서 관리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스트레스에 노출이 덜 돼서 문제가 작게 터졌던 거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도 배우고자 하는 열정, 특강 듣기, 취미 활동이 강한 것도 목표지향적인 것인가요? 일주일 내내 바빠요. 이것도 목표지향적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적당한 게 바람직한 거예요. 너무 과하게, 일주일 내내 막 빡빡하게 몸에 무리가 갈 정도로 뭔 스케줄을 잡아서 막 계속 학원에 이것 들으러 다니고 저것 들으러 다닌다? 다시 한번 물음표 붙이고 의심해 봐야 되고, 이거 경조증인가? 하고. 조증까지는 아니라도 경조증일 가능성이 있죠. 경조증이면 조절하는 게 좋아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신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또 금방 퍼져요. 퍼진다는 건 우울 온다는 소리예요. 심한 애쓴 만큼 우울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내가 지금 확 올라와서 에너지 동원된다 해서 에너지가 동원된다 해서 이걸 왕창 막 쏟아버리면 그다음에 에너지는 바로 고갈되게 돼 있죠. 그러면 우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올라왔을 때 에너지를 왕창 쓰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 쓸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내내 강의 듣는 걸 절반으로 파출해야 되죠. 지금 같으면. 하루 8시간 근무하고도요, 힘들 텐데요.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지금 저거 경조증 상태에서 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지금 생활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생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학원에 이것저것 듣는 거는 겉보기에 생산적인 것 같고 자기도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하나의 우리가 경조증이 있는 사람, 양극성 장애 2형인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잘 못하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거예요. 공부에만 올인한다. 지난번에 뭐 상담했던 분 중에는 공부한다고 그냥 집에도 안 오고 학원이 아니라 학교 도서관에서 계속 밤새우면서 학교 수업을 막 풀로 신청해가지고 학교 수업 듣는다고 집에도 안 오고 학교 도서관에서 자면서 하고 있다. 그거 대단히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하면 서너 달, 두세 달, 서너 달 그렇게 할수 있겠죠. 하는데 나중엔 반드시 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심한 우울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왕창 동원해서 에너지 왕창 써버리면 당연히 에너지 앵꼬 나죠. 그러면 우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로, 조증과 우울을 에너지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왕창 올라왔을 때 올라왔다가 아이고 신났다고 다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하고 법칙이 똑같잖아요. 자, 돈이 내한테 지금 갑자기 1억이 들어왔어요. 1억이 들어왔으면 이 돈을 잘 모아놔놓고 딱딱 쓸때 쓰고 이렇게 조율해서 해야지. 1억 들어왔다고 아이고 신난다고 이 1억을 그냥 왕창 다 써버리면 이 1억이 내돈 그냥 1억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적어도 5천만 원은 지금 빚내서 뭐가 들어온 건데 그럼 그다음 왕창 써버려놓으면 그다음엔 빚 갚느라고 이제 허덕허덕 떼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돈이 들어왔을 때 돈을 허투루 쓰면 안 되고 쓸때 쓰고 딱딱 해야 되는 것처럼 에너지 동원되었을 때 아무렇게나 에너지 쓰면 안 되고 딱딱 써야 되는데 쓰고 에너지를 비축해서 딱할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오래 가는데 그러면 이 경조증 좋은 경조증 시기가 오래 가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를 왕창 안 쓰고 하면은 9개월, 1년을 이게 좋은 상태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공부도 잘하고 할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에너지 고갈돼서 우울이 오게 되면 그때는 우울이 짧게 와요. 한달 정도로. 짧게 오니까 짧게 쉬고 또 다시 가면 되는데 이게 에너지 들어왔다고 왕창 써버리면 우울에 그냥 심한 우울에 바로 빠져들어가죠. 그다음에 또 우리 김재은 선생이 제가 10년 동안 정신장애인들을 보면서 암 걸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김재은 선생은 10년 동안 그랬다 하지만 나는 이때까지 내가 죽으면서 조현병 조울증 환자가 암 걸렸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나중에 이거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또 다른 분이 글 올려주신 스트레스를 육체 대신 정신이 받는 느낌입니다. 데타. 예. 그럴 수 있어요. 육체 대신에 정신이 스트레스를 받아내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김재은 선생이 처음에는 이 약에 항암 효과가 있을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혹시라도 이 약에 항암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누군가 연구해 볼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이 1형과 2형 및 순환성 장애의 간단한 구분은 일상 및 직장 등 생활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세심히 판단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1형이다, 2형이다, 순환성 장애다 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점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입니다. 조증 시기에 일상생활을 그래도 유지하면 2형, 조증 시기에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면 1형,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울증 시기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면 순환성 장애가 조증 시기만이 아니라 조증 시기에는 당연히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되고 우울증 시기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해내면 순환성 장애. 우울증 시기에 가면 일상생활이 무너지면 요거는 1형이거나 2형. 요렇게.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1형, 2형, 순환성 장애를 구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이제 김재은 선생이 강의를 하는데 제가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질의응답에 답변을 하면서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럼 이제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한 건가요? 어떤 병이 가장 힘들까? 아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저 네.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보고 그리로 넘어갔죠. 그럼 여기까지 지금 강의를 마무리한 건가요? 김재현 선생님? 네, 제 생각에는 이 토요일 우리 줌 모임을 너무 진도에 구애하지 않고, 당연히. 왜냐하면 오늘 이 내용도 사실은 교수님께서 다 넘어 건너뛰자고 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는 또 궁금하시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한번또 점검 차원이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은 또 처음 듣는 얘기고 하니까 천천히 진도를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해보니까 그러네요. 나는 이제 오늘 진도에서 굳이 이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을까? 뭐 조현정 농장에 대한 이야기, 또 어떤 병이 가장 힘들까? 이런 이야기들은 이거는 안 다루고 그냥 넘어가도 안 되겠나 해서 김재은 선생이 오늘 이 강의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아, 그거는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지 라고 했었는데 김전생 준비했다고 한번 해보겠다 해서 해보라 했었는데 해보라 하기를 잘했다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다가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니까 질문했는 거를 답변을 쭉 드리다가 보니까 저도 강의하면서 미처 강조를 못하고 지나갔던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등등해서 더 들으시는 분들도 더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된것 같고 해서 이런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이후로도 그래서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증이 있으시면 이렇게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시면 이제 김재은 선생이 강의를 하고 제가 옆에서 보조를 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계속 수시로 채팅창을 체크하면서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가급적 최대한 자세히 다루어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네요. 그러니까 강의 위주로 하기보다는 강의와 질의 응답을 병행한 그런 강좌가 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강의만 가지고 쭉 한다는 게 의미가 좀 덜한 게 어차피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서 1년 동안 줌 강의 1기, 줌 강의를 1년이나 해서 자세하게 강의하는 내용이 다 올려져 있거든요. 그거를 반복해서 또 그대로 강의한다는 거는 의미가 좀 덜한 것 같고, 그래서 더 지금 강의하면서는 김재은 선생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전에 내가 강의할 때에 놓치고 지나갔던 좀 세세한 점들, 그러니까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그러니까 강의 자료도 보완하고, 내용도, 좀, 김재은 선생 입장에서 내가 강의했던 걸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될 거잖아요. 아, 이런 부분에 좀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이런 거 궁금할 것 같다. 하면 그런 거를 김재은 선생이 내 강의 자료라든지 이전에 했던 내 강의를 보완해서 강의 준비를 하고, 그래서 강의를 하시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들으시면서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전에 했던 강의를 단순히 반복하는 강의가 아니라 조금 더 매번 새롭고 더 자세하게 뭔가를 알게 되는 그런 강의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올라온 글을 읽어드리고 이번 첫 시간을 마무리할게요. 채팅창에 매번 들어도 매번 새롭습니다. 처음 들어왔지만 그동안 교수님 강의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네, 매번 새롭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첫 시간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잠시 한 5분, 10분 쉬고 다음 시간 강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